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오늘 전쟁통이었네요. 진짜 간만에 전쟁통이었어요. 고기 구우면서, 막 불판 구우면서, 채소 구우면서, 뭐야, 파스타 뭐 볶으면서, 막 채소, 막, 이거는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1시간 전에 냉장고 넣어놨으면 됐지만, 와!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자, 시작을 해봅시다. 언니가 채소라니요. 저 채소 되게 좋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채소 좋아하거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더보기란 보시라 이거죠. 설명할 지금 힘이 없어요. 고기부터 자르기 전에 이게 부라타 치즈거든요. 이 부라타 치즈인데 이거가 너무 궁금한 게 아니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이것도 다 마켓컬러에서 시켰는데 이게 딱 찢으면 이 하얀 이 치즈 이게 있어요. 이게 후루루루루룩 이 하얘 너무 하얘서 안 보이네. 후루룩 나오는 이게 있는데 그럼 잠시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보인다. 이렇게. 치즈가 안 보이네요. 희어요, 그냥. 흰 거예요. 크림이 이게 흘러나온 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르면 이게 호로록 딱 떨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여기에는. 다 잘라서 일단 잘라놓을게요. 브라타 치즈. 이거,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치즈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좀 자를게요. 고기 잘라놔야겠다. 소리 좀 줄이고 잘라놓을게. 소리가 너무 좀 소름 돋을 거라서 꼬고. 땀난다. 아니 너무 소름 돋으실까 봐 소리가. 어우 팔이야. 어우 아파라. 어우 아프다. 이거 저는 미디움 레어 좋아하는데 미디움 정도까지 됐네요. 이거 근데 돌판이라서 조금 익을 거예요. 제가 돌판을 좀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어우 팔 아파. 체크살은 마장동에서 오늘 사왔습니다. 근데 몇 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선물용 고기랑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체크를 못했어요. 어머, 뿌시뿌시뿌시해진다. 아우, 정신없네요. 자, 정신없네. 아니, 이게 못 잡니? 그리고 샐러드, 카프레자 소스, 발사믹 드레싱. 아니, 토마호크 못 구했잖아요. 요즘에 너무 바쁜 시즌이잖아요. 거기가. 설날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잘 없대. 원래 있는데도 있는데 요즘에 이게 대목이라서 그걸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이 면도 넣었어요. 이 면, 이 도톰한 면. 솔직히 이 소스는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이걸로 중국 당면도 많이 만들어 먹어보고 찜닭도 로제 찜닭도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그 소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소스랑 똑같은 소스예요. 거기에 면만 다를 뿐이에요.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브라타 소스, 브라타 치즈랑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단 말이죠. 이 브라타 치즈는 솔직히 그렇게 맛이 막 강하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말던 소금 그렇게 맛이 강하진 않는데 이 부드러운 치즈 식감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고기에서 아사삭 소리 나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눈부셔. 이 소리.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도 질기지 않고 하나 투불로 샀죠. 마성동에서. 너무 잘 구웠다. 이 브라테스 이 치즈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밝아 보이나 보다. 한 장. 제가 한 장. 한 덩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저 이거 은근 좋아하는데 님들이 이거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세트죠. 거의 세트. 모짜렐라 치즈랑 토마토랑 발사믹 소스랑. 토마토 너무 신선하다. 토마토 씹는 소리 대박. 오늘은 후식 준비 못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이거 이 그릇이 새로 산 그릇인데요. 많이 안 들어갈 줄 알거든요. 근데 되게 이뻐가지고 그 제가 원래 먹는 그 넓은 판 있잖아요. 그 초록색. 그거 양이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원래는 후식을 뭘 먹을까 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치즈. 치즈. 치즈 듬뿍. 완전 듬뿍해서 이렇게 해서 언니. 언니 욕조 아닌가요? 욕조 아니에요. 이 브라타 소스는 브라타 소스를 자꾸 브라타의 치즈는 냉동으로 와가지고요. 어제 새벽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려고 그랬더니
오, 이거 1시간, 먹방 1시간 전까지 안 녹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내에 빼놨어요. 약간 치즈가 섞여가지고 약간 부드러운 소스 된 느낌. 저 샐러리도 되게 좋아합니다. 샐러리요. 샐러리. 장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 샐러리 되게 좋아요. 여물이라. 오늘 나름 건강 시간인가? 대박이다, 진짜. 고기. 근데 부위가 좀 비싸긴 해요. 100g당 25,000원 했어. 1kg면은 25만 원. 차크살에 고추냉이 곁들여 드시나요? 오늘은 소금입니다. 소금도 제가 소금에 굉장히 좀 욕심이 있거든요. 소금 말도운 소금 되게 좋아요. 아웃백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소금을. 이게 고기 찍어 먹을 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짜고 그 씁쓸한 맛 별로 없고 고기 찍어 먹는데 딱 요리보다는 딱 고기 찍어 먹는요. 언니는 맞아 훈제 말도 소금도 있어요. 저 집에 있어요 그거. 아직 뜨거워. 브라타 부치즈를 3개나 넣었거든요. 욕심을 좀 부렸죠. 포크가 있긴 한데 소리 되게 그 소름 돋는 소리 들을까봐. 한 입에 가득, 한 입에 다 넣고 싶어. 말돈 소금도 네, 막걸리 샀어요. 네, 일반 면은 아니고 약간 중면 샀어요. 조금 넓적한 면. 여기 은근 버섯도 많이 들어있는데 색깔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말도는 소금. 어머, 소스가 많네, 많았네. 와우, 크다. 초점이 안 맞아요? 내 눈에도 괜찮아 보이지? 화면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아까 전에 많이 이상했었죠? 내가 흥분해서 그랬어요. 고기 썰고 뭐 하냐고 앞을 못 봤네. 잠깐 나갔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앞에 잘 볼게요. 확인을 못 했냐? 미니 양배추요.
근데 이것도 이름이 따로 있던데? 응? 파스타랑 스파게티랑 살짝 바꿔봐요. 왜요? 너무 희어먹은해서 좀 초점이 안 맞아 보이시나?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지금 저도 모두 돼 있지 않아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이덕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편해요 방송 보기가? 오케이. 아, 저소가 아니에요? 이런? 잠깐만요. 근데 이거 혹시나 만드실 때 이런저런 레시피 보잖아요. 근데 저의 추천은 뭐냐면 무조건 다진 마늘을 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넣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느끼한 것도 그렇지만 약간 한국스러운 그런 맛이 딱 있어요. 로제 파스타 느낌 나거든요. 거기다가 그거 설탕도 조금 넣어줘서 좀 달달한 맛이 좀 있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실시간 조성 모드 10초. 짠. 다진 마늘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버터도 조금, 그래도 좀 넣어야 좀 고소한 맛이 좀더 강하고. 약간 고소하고 다진 마늘 향 많이 나고 달달한 느낌. 햇님은 뚝딱뚝딱 잘 만드세요. 이거 보신 적 없죠? 2시간 동안 전쟁이 되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뚝딱뚝딱 잘못 만들어. 조성 모드가 해제를 했네. 어머. 또 해제됐어. 이거 그거 같은데요? 지금 오류난 것 같은데요? 와! 유튜브의 새로운 오류다. 와우! 정말 매번 달라요, 오류가. 와우, 이런 오류가 또 있네. 지금 계속 저성보드를 거는 것 같은데, 편집자가 안 걸려요, 지금. 안 걸리고 계속 해제만 되고 있어. 지금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지금 얼굴에 빨간 이유는 방금 전까지 요리해서 그래요. 갑자기 오빠. 세상 오류가 참 많네요. 우리 그럼 그럽시다. 자체 거리두기처럼 자체 자체로 하세요. 저속 모드. 자체 조성 모드 본인이 딱 치시고 15초 후에 치고 알겠죠? 본인이 스스로 자체 조성 너구리는 안 돼. 고속은 즐길래요. 그래요. 이럴 때가 또 언제 있겠어요. 본방 때는 항상 조성모도 걸어놓잖아요. 그거 분명히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난 진짜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도성모두가 1분이 걸리는 거지. 나 알았잖아. 나 그런 거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방은 15초. 나 같으면 이 시간을 즐겼어. 저 샐러리 되게 좋아합니다. 헐, 렉도 걸렸어요? 가지가지하네요, 오늘. 남 내기를 갈란다. 남 내기를 갈란다. 버퍼링 무슨 일? 미치겠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택하라면 저는 돼지고기요. 삼겹살은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이 소고기는 솔직히 한번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고 막 진짜 막 환상이지만 이거는 돼지고기만큼 많이 못 먹고 좀 빨리 질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 2kg 이상은 못 먹겠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좀 느끼해서 그런가? 채끝 너무 사랑합니다. 옛날에 꽃등심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전 채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채끝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눈꽃이 서린 약간 그런 거. 댓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봤어요. 달래 걸렸다는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전 제일비추리요. 제비추리 먹어봤는데 그 식감 아니에요 거의? 갈비살? 갈비살은 약간 씹는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조금 쫄깃한 느낌? 갈비살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고기 안 좋아하는 부위는 없어요 거의. 새우살. 이 채끝살보다 더 비싼 게 새우살입니다. 새우살은 100g에 28,000원이었어요. 그 새우가 진짜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이거는 그냥 조금 아사삭아사삭 씹는 맛이 있으면 새우살은 그 씹으면서 이게 촥촥촥 육즙이 촥촥촥 퍼지면서 그씹다씹 씹어서 넘기지 않아도 될 만큼 약간 부드러움이 있죠. 새우살 진짜 맛있지. 근데 그 새우살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 토마토 좋아하는데? 토마토 주스. 근데 토마토 소스를 안 좋아해요. 토마토 그 뭐지? 토마토 케찹. 케찹을 싫어요. 너무 셔서. 근데 이 토마토 너무 아삭거리고 맛있다. 소고기 안 비싸면 진짜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럼요. 혹시 비싸서 못 먹는 거지. 저는 이런 거 먹방 하고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먹방 전에 소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루꼴라 삼겹살도 맛있어요. 저도 루꼴라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향 그렇게 나는 거 되게 좋아요. 향신료 그런 거. 나 이거 잠깐만요. 이거 대박이야. 이거 한반 정도 잘라서 면하고 같이 싸 먹을래요. 지즈 지즈. 와우. 이건 어떻게 만드는 방식인가? 치즈가 궁금하네. 촥 사서.
이것도 모짜렐라 치즈처럼 그렇게 맛이 강하진 않거든, 치즈가. 식감인 것 같아, 식감. 오늘 꾸덕꾸덕 대박이다. 치즈에서부터. 이 치즈 많이 사용하려면 이 소스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이거를 약간 섞이면서 좀더 부드러워지네요. 좀더 우유가 더 들어간 느낌이 돼요. 지금 제가 세 개나 섞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웰빙 식단이네요. 언니, 이마에 붙어서 맛있어? 아니요? 근데 주름 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먹고 싶긴 한데. 토망고라고 진짜 사요. 알죠? 토망고 좋아합니다.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날은 뿌듯해요. 해먹은 날은 힘은 겁나 막, 영혼이 약간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기분 좋아요. 내가 오늘 그래도 한컷 했다. 이런 느낌. 오늘 시켜먹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맨날 시켜먹다가 요즘에 이제 목표가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방은 해서 먹자. 약간 지금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뿌듯하네. 평소 끼니도 시켜주시나요? 평소 끼니는 아무래도 그 전날에 먹방에 많이 남은 걸 먹긴 해요. 아니면 먹방 전에 먹어봐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 가게라든가 이 가게가 맛있어 보여. 근데 먹방에서 먹고 싶어요. 근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시켜서 먹어보는 그런 게좀 있죠. 뭐가 남나요? 은근 많이 남아요, 님들. 진짠데? 근데 항상 제가 먹방을 느끼지만 그 전날에 안 먹으면 안 먹어. 먹방에 남은 거는. 왜냐면 그 다음 날 먹방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다음 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죠. 아, 소스 제일 잘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뭐 드실 생각인가요? 왜 저번에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어머! 비닐봉지가 들어있다. 뭐 잘못 잘랐나? 제가 요리한 거예요. 어떻게 뭐 욕할 분이 없는데 나를 욕하지, 나를 욕해야지 뭐. 언니, 이거 소스 비율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님들은 그렇게 못 해먹어. 그 차라리 다른 유튜버를 찾아서 보세요. 어차피 내가 그게 알려드려도 그렇게 못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안 드셔. 한 명도 그렇게 드시는 분을 못 봤어. 알려주시면 10으로 나눌게요. 양이 문제가 아닐 건데. 비율이 문제일 건데. 언니 채끝을 안 즐긴가요? 진짜로 너무 제가 고백을 하자면 고기 중에 설원이라는 부위가 따로 있대요. 근데 그게 좀 논란이 많긴 해요. 이게 더 비싸게 받는 좀 부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뭐 있고 해서 그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가봤어요, 오늘 낮에. 원래 항상 가던 곳을 말고 다른 곳을 가서 체크살을 사서 구워 먹어봤죠. 다르긴 달라. 맛이. 똑같은 체크인데 이게 서런 부위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거더라고요. 근데 그 체크살은 100g당 1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체크살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건 막 2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다른 걸로 똑같은 체크살로 먹어봤죠. 근데 다르긴 달라. 뭔가 많이 달라. 난 그래도 그래서 여기 사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낮에도 다른 체크살을 먹어봤거든요. 이거 식어도 이렇게 아삭아삭 맛있는 거 봐. 아까 전에 따뜻해도 튀겼는데 그거는. 아, 왜 그럴까? 이거는 어디서 떼오는 걸까? 지금 고기 많이 식었잖아요. 안 질려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한우 맞습니다. 아니, 치즈는 어디 건가요? 나 이거 마켓컬리에 샀는데 우리나라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명서가 다 영어였던 것 같아요. 굽기도 정말 잘 구우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먹방하면서 고기 굽기 약간 달인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머, 치즈. 소스 많은 거 좋아요? 소스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전 소스, 저기, 파스타에 소스 많이 없는 건 슬퍼서. 오늘 후식 준비 못했습니다. 로제 파스타 그릇 애기 목욕탕 같아요. 에이. 왜 이렇게 깊어, 이거 진짜? 이거랑 이거 같은 그릇이거든요? 근데 깊이가 많이 다르긴 한데, 아니, 왜 이렇게 유난히 깊네, 이거? 근데 파스타 그릇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물 많은 거, 소스 많은 거. 그거 중에 짱. 치즈 올려서. 호이. 애기 욕조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아, 어항으로 들어봤었구나. 언니 너무 많이 씹어서 관자놀이 아팠던 적은 없나요? 여기 아프진 않은데 다음날 일어나면 약간 네모내져 있어요. 아시는구나. 순성오빠가 들어갈 수는 있겠다. 얘 씻을 수는 있겠다. 아, 굳이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 소스 듬뿍 듬뿍. 역시 소스는 충분해야 돼. 피클 정보요? 이것도 수제 피클 쳐가지고 샀어요, 그냥. 마켓컬리에서. 마켓컬리 많이 샀네.
등급 올라가가는데? 면은 리가토니 면 이름이 리가토리예요? 응? 핸드폰이 안 보이냐? 이제 좀 여유롭네요. 네, 조금씩 퍼먹으면서. 샐러리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요? 이것도 호불호 되게 굉장히 갈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어디지? 고수처럼 약간 굉장히 센 맛이 있어요. 그 뭐? 샐러리 맛인데 뭐랑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 아 샐러리 노노노 이건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쌍화탕 냄새 나냐? 한약 맛이 나서 싫어요. 그러면 한약만 안 나게 마요네즈를 더 많이 듬뿍 바르면 돼요. 그럼 한약 맛이 별로 안 나요? 아, 맞아. 단기처럼 약간 그런 맛 난다. 그릇 소개 방송 한번 하는 거 어때요? 그릇 소개요? 다음에 쿡방 하면서 한번 할게요. 제 쿡방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레몬청을 할 건데, 이제 설날 지나서 할 건데, 그때 이제 어쨌든 촬영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집 다는 오픈 안 해도 주방 오픈할 거거든요. 왜냐면 주방에 돈을 제일 많이 들여서 제가 그 얼마나 돈을 드는지 몰라요. 주방에 오픈하려고. 어쨌든 쿡방 할 거니까 아주 조명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거기에 이쁜 장식장 이렇게 그릇장 실다도 싹 해놨고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토마토 진짜 싱싱하다. 주방을 진짜 아낌없이 투자했다. 쿡방을 위해서. 근데 못 찍고 있네, 아직. 안 찍고 있네. 아직 인덕션이 안 왔어. 중요한 인덕션이 안 왔어. 주방이 제가 아일랜드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일랜드 거기서 요리를 하려고. 아일랜드 식탁 맨 끝에 후드 달아놓고 밑에 인덕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인덕션이 아직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란 박스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나름 처음으로 하는 오픈하는 건데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 나는 그거 깔려 깔끔하게 한 번에. 그 인덕션이 올도 연락을 해봤죠.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600몇 번까지 이제 대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나가는 순서 사람이 600명 정도가 몰려 있대요. 제가 200몇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6월달 안으로 오진 않을까? 6월달 안으로 오겠죠, 설마. 인덕션 좋나요? 가스레인지만 써봤어요. 저도 안 써봤어요, 인덕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예요. 제 보조 주방에 있어가지고, 보조 주방 만드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 요리해서 먹는 거 보면. 거기에 보조 주방은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제 인덕션은 이제 음식 데울 때나 막 이렇게 쓰는 거죠, 막. 얼굴 아직도 빨개요? 응? 인덕션 열이 약해서 전 별로예요? 진짜?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후기를 못 써드리겠네요? 써보고 얘기해드릴게요. 요즘에 좀 진짜 산것 중에, 처음으로 산것 중에, 처음 써보는 것 중에 좀 제일 만족감이 좋은 거는 그거. 식세기. 식기세척기요. 보통 그렇게 파딱파딱하게 나와요? 약간 진짜 새 그릇처럼 나오던데? 아니, 웬만하면 그냥 이게 애벌만 하고 딱 넣어서 하잖아요. 이런 투명 그릇이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와요? 전 요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이사 와서. 와, 그릇이 거의 진짜 새 그릇처럼 나오더라. 인덕션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인덕션 많이 쓰더라고요. 왜 가스불에 나오는 그게 안 좋으니까. 언니 돈 많이 번 티나네요. 아, 집사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방에 진짜. 목은 안 아프나요? 응? 뭐예요? 버섯 맛있다. 그래도 은근 금방 먹었네요. 되게 다 큼직큼직해서 한 몇십 뭐 2시간 걸릴 줄 알았더니. 아, 근데? 저는 아직 고양이를 안 키워가지고, 아직 못 모셔가지고. 언니, 참치 먹방 부탁드려요. 아유, 참치. 회 중에서는 참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듬뿍 찍으면 한약 맛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더 많이 찍으세요. 어떤 그릇의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쁜 거 좋아요. 근데 요번에 산게 웨지우드. 약간 미국 그릇이 좀 약간 레트로해서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클래식한 그릇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모던한 그릇보다는 클래식하면서 좀 화려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웨스트우드 아니에요. 째려보게. 그거 어르신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발사믹 소스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 약간 꼬리꼬리한 향 난다고. 근데 저는 발사믹 소스도 되게 좋아요. 꼬리꼬리해서 더 좋아요. 외지우드 결혼 예물로 했었어요. 전 그냥 제가 했어요. 먹방 하려고. 네. 저는 진짜 조금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꿈이 있었어요. 주방용품에 대한. 어머, 얼마나 정신없으면 이것도 짝짝이 갖고 왔냐?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쁜 그릇을 산다는 게, 세트로 막 산다는 게. 제가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게 참 꿈이었는데, 뭔가 여기서 푸는 느낌. 응? 뭔가 합법적으로 지르는 듯 느낌? 이거는 다 님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응?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이거 다 님들 위해서 먹는 거다. 그래서 막 버섯 짭짤하다. 우리 핑계 대지 마. 맞아, 진짜 핑계 대는 거야. 근데 저는 먹방 안 해도 뭔가 차고차고 샀을 것 같긴 해.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기까지 마시는 거 봐.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는 몰라. 맞아. 근데 저도 메이커 이런 건 몰라요. 그냥 뭐, 응? 언니 오늘 고기 110만 원어치 사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새어 나갔어요, 그 말이? 근데 그거는 제가 먹기 위해 산게 아니에요. 엄마 부탁 때문에 산 거예요. 엄마가 삼촌한테 사다 줄 고기 좀, 이거, 이그 부위 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삼촌한테 퀵 보낸 거예요. 요거는 제가 먹은 두덩이야. 우리 엄마는 자꾸 고기 선물을 왜 나한테 사갖고 와가지고 돈을 나한테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엄마 픽,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꾸 엄마가, 삼촌 뭐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안 보냐, 그냥. 자꾸 고기 선물할 때가 있으면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언제 가, 마장동? 이러면서. 약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근데 어떻게 들었어? 오늘? 숟가락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응? 언니 다리가 이뻐. 다리가 예쁘다고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좀 부심은 있어요. 알통이 하트가 돼요. 알통, 발. 여기 종아리 알통 하트 된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만기 씨 이후로 처음 본다고.
요즘 왜 맨날 앞머리 까시나요? 맨날 앞머리 내리면 머리 안 감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언니 오늘도 머리 안 감으셨죠? 감았단 말이야. 다들 보여달래요? 매번 보여드리진 않지. 비싸게 군다. 너무 말랐다고요? 내가 하체는 진짜 튼튼한데? 하체에 좀 약간 부심이 있어가지고 힘빡 주고 딱 만져보라 그러면 아 돌덩이 같다고. 돌덩이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카프레제는. 이거 예전에 한창 꽂혔어가지고 예전에 어디지? 코스트코에 이게 좀 싸게 팔거든요. 이 치즈가. 이거 되게 많이 사 먹었었는데. 약간 이거 건간식. 제가 트림을 했어요? 진짜요? 몰랐네? 트림 언제 했대? 나도 모르게 했나 보네? 이건 원래는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샐러리 소스는 마요네즈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샐러리는 무조건 마요네즈요. 두 번이나 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 이제. 샐러리 완전 점이다. 일부러라도 가끔 사 먹어요. 그 맛을 좋아해서. 먹다가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도 먹방할 때는 일반 식보단 많이 먹잖아요. 어쨌든 뭔가 일반 사람보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한 시간은 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요? 유행 실례된 것 같아요? 그래요?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약간 저는 이거 식감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아삭아삭 딱딱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화사해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왜 나이지면 원색을 입는지 알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원색을 입는 줄 알겠다니까. 헬기를 찾아야 돼요. 미나리 샐러리 맛있으면 어른 된 거임. 진짜요? 그런가? 미나리? 동감하는 40대. 언니, 그럼 평소에 일반식 먹으면 배고픈가요?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지 않죠. 그냥 약간 공복 상태 약간 이런 느낌? 해봤거든요.
그리고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직장에서 그냥 김밥 한 줄이나 뭐 이렇게 라면 하나 먹으면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 뭐가 속에 안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그렇다고 막 배워보진 않아요 또. 어쨌든 도라는 가니까. 속은 빈게 아닌데 공부? 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밥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름 1도 느껴지지 않는? 약간 그냥 1인분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 호잇. 아, 맞아. 그냥 허기만 달래 느낌. 딱그 느낌인 것 같아요. 버섯 너무 맛있다. 역시 버터야. 오늘 후식이 없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다 먹을게요. 허기만 달래, 허기만. 빈차에 기름 만원 넣지만 느낌? 만원 넣지만 들은 느낌? 맞네. 야, 천재인데? 표현력 보소. 표현력 무슨 일? 입맛이 없었던 적은 있나요?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제 차였을 때한끼 정도 입맛이 없 정말 입맛이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입맛이 먹기 싫어가 아니라 먹어도 맛이 안 났었어요. 무맛이었어. 소금을 찍어도 그 짠맛이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그때랑.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 어때요? 맞아요. 아, 또 생각나네.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집에서 엄청 울었나 봐요, 제가. 이게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 때였거든요. 그 다음날에 엄마가, 우리 엄마 항상 이렇게 밤에 호프집 같은 일을, 호프집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잘안 일어나셨었거든요. 항상 이제 오후에 일어나셔서 이제 오후에 일해가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막 진수성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난리를 쳤었대요 그날에, 그 전날에 술 먹고 오후 집에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그랬었나 봐요. 그말 잘해주시네. 제가 그때부터 아마 깔라가 되셨을걸요? 술 엄청 마셨을걸? 그래서 그 이후로 술 먹고 집에 많이 들어가, 많이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을 또안 채워주시더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했는데, 재작년쯤에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사귄 지 몰랐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집에 소개를 안 시켰다고 그래도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막 그건 평균이지만 몇 살인데 한 번도 없어. 나몇번 사귀었어. 엄마가 너무 놀랬죠. 모태솔로인 줄 알았대요.
그럼 그때는 왜 우는 줄 알았을까? 궁금하네, 갑자기 엄마야. 어머니야? 언니도 연애 고수시라고요. 연애 고수는 아니에요. 좀 되게 바보 같은 날을 많이 보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진짜 안 잡은 날도 안 잡은 사람도 있었고, 되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좋아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전 포기했어요. 난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약간 후회돼요. 그냥 좀 내가 더 좋아할 걸.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좀 좋아하면 더 어때서?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나 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나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이 이경 씨예요? 우리 신이에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꺼져. 아, 근데 너무 뭔가 아쉽다, 이거. 이거 먹기가. 지금 몇 시예요? 11시네. 커피 마시고 싶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따뜻한 카페 모카가 먹고 싶네요. 카페 모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봐,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날 수요일 맞죠? 맛있는 것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